종단 지도자 위치에 오르는 조계종 종덕 현덕 법궤품서식이 봉행됐습니다. 종정이야 중봉 성파대종사는 대자비심을 발해 중생을 부처님의 정법으로 교화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종단을 더욱 발전시키는 역군이 돼달라고 말했습니다. 남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법궤위원장 법산 대종사가 종덕과 현덕 법궤 품서식을 부처님께 고합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법궤를 품수하는 스님들에게 호학을 바르게 인도하고 나아갈 때는 발밑을 잘 살피면서 출가할 때의 초심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종단에 책임 있는 하담열의 역할을 하게 되어 선 후배 스님들을 두루 아울러 소통하고 화합하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무르익은 초반 역량들이 빛나는 결실을 맺어서 우리 종단을 더욱 발전시키는 역군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계종 종덕 현덕 법궤 품서식이 어제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습니다. 품서식에서 비구 스님 53명이 종덕 법궤를, 비구니 스님 22명이 현덕 법궤를 품수했습니다. 종덕과 현덕은 1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스님들에게 부여하는 법궤로 교구본사 주지와 계단위원 등의 소임을 맡을 수 있습니다. 종정이야 중봉 성파대종사는 법궤위원장 법산대종사가 대독한 법어를 통해 종단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이라며 자신의 수행을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위로는 생사해탈의 본분사를 해결하여 법등을 전승케 하며 불태전의 신심으로 정진해야 할 것이요. 아래로는 대자비심을 바라여 고통받고 상처입은 세간의 중생들을 부처님의 정법으로 교화하여 1급 승가고시 수석 합격자인 무생스님과 탄호스님이 대표로 법궤증을, 도봉스님과 대우스님은 가사를 받았습니다. 가사를 정대하고 수한 뒤 종덕과 현덕 법궤 품수자들은 시방 3세를 부처님의 도량으로 장엄할 것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극히 발언했습니다. 성헌대 불조 해명을 바르게 있겠나이다. 화합과 수행으로서 종단 발전을 위해 용맹정진하겠나이다. 인천의 사표로서의 위를 항상 갖추고 중생무대의 원력에 더욱 힘쓰겠나이다. 이날 오후 3급 승가고시를 합격한 스님들에게 부여되는 중덕과 정덕 법궤 품서식도 거행됐습니다. 중덕 법궤를 품수한 비구 스님 95명과 정덕 법궤를 품수한 비구니 스님 57명, 총 152명의 스님들이 품서식에 참석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